코나의 코란 리얼라이브 예능 교육방송 코나스쿨 라이브 3교시 코나 건설학기숙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교시의 아이템 탐구하기에서는 저격소총에 끌어치는 방법이라던가 저 아이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배워봤었는데 좀 재미있었어요? 저요? 네. 네. 네, 안타깝게도 4위에 마무리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3교시가 남아있습니다. 네. 선생님으로서의 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네, 스트리머시라서 네. 이렇게 뭐 프로의 마인드를 굳이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해주시고 계시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4위만 해도 만족? 네. 잘한 거죠. 네, 그렇죠. 100명 중 4등인데 네.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100명 중 4등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잘한. 네,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자, 자 그리고 오늘 이 3교시 같은 경우는 포나 건설학 시간 이 포나 건설학의 또 90도 법칙이란 게 또 있다고 해요. 네. 네. 자, 일단은 3교시 포나 건설학 도현 스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네. 익숙하죠? 네. 뭐가 익숙해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대본에 써있잖아요.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다시 할까요? 다시.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예, 너무 떠넘긴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긴장 풀라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3교시 포나 건설아 또 이 도현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90도 건설 법칙이라고 해요. 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직각으로. 오~, 오. 좀 독특하네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 영상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90도 법칙이 대체 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3교시 포나 건설학 위에서 본 건물 모습입니다. 보통은 전진 건설을 할 때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직진을 해서 직선으로 많이들 건설을 하시는데 이 도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꺾어서 짓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꿀팁 정리를 해보면 90도로 지으면 건설 자재를 절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진 건설 방법보다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자세한 거는 이 포리니 놀이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90도 건설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일단은 네. 이런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말한 90도는 네. 사실 그냥 이거예요. 90도 법칙을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에? 아니 이렇게 이게 90도거든요 사실. 그럼 저 영상은 근데 또 사전에 이야기하셨던 90도... 근데 네. 여기서도 엄연히 말하면 90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통은 이래서 피디님이 밀당을 잘한다 그랬고. 아, 그러네. 와, 방송을 갑자기 막 죽였다가 살렸다가 와, 혼자 다 하시네요. 역시 방송 천재. 예. 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그냥 정면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정면에 저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약간 45도나 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있으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를 공격하면은 자재 낭비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지으면서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90도 건설 방법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계단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바닥을 세우고 이게 이제 90도 기본이 되는 거고 네. 이걸 좀 틀어서 변형해서 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 네.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네. 어디서 와도 약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네. 왼쪽으로도 갈 수 있죠. 네.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진짜 튼튼하거든요 이것들. 왼쪽 벽은 이제 벽 딱 지으면은 네. 옆에도 막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엄청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네. 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공격할 때 이거를 부수려면은 네.
굉장히 좀 여러 단계를 부셔야 돼가지고 오래 걸려요. 그 부수는 타이밍 때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그렇죠. 네. 상대방은 건물을 부수고 있을 때 나는 살짝 옆으로 움직여서 네. 그 건물을 부수고 있는 상대방을 노려주는 네. 아까 2부 아이템 탐구하게 보여주었던 뭐 저격소총 끌어치기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넣고 잡아내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 포트나이트의 건설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90도 건설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아, 네.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건설할 때 이 팁? 네. 저는 일단은 마우스 좌클릭은 이미 네. 꾹 누르고 있어요. 아 이미? 네.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 우측 하단에 4번, 5번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아, 이게 4번, 5번이 뭐냐면은 네. 이 마우스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 있죠. 저 좀, 저 좀. 네. 잡았습니다. 네. 네. 하이. 이거 옆에 보면은 마우스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버튼이 없는 마우스는 불가능한 건데 게이밍 마우스에는 다 달려 있는 이 옆에 버튼이 위에가 4, 아래가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우스 얼마인가요? 네. 마우스요? 네.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일단 무선이고요. 네, 무선이고요. 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가격을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격을 알고 있는데요. 그게 비싸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네이션 후원으로 구매한 마우스. 그럼요. 네.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5번 버튼이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짓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이 엄지 버튼으로 마우스 왼쪽을 누르는데 네. 벽 이렇게 계단 누르고 그 다음에 바닥 이렇게 벽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순서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순서. 짓나요? 계단 바닥 벽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거를 빠르게 꾹 마우스 좌클릭을 누른 상태로 가면은 이렇게 궁금한 게 그럼 마우스 좌클릭만 계속 누르고 앞으로 가면 그게 네. 지워져요? 네 지금 저가 따로따로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냥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제가 진짜 못해서 그냥 네. 저는 그냥 누르고 있을게요. 앞으로 이동만 해주세요. 네 네 갈게요. 네 안 되는데요? 네? 아, 옆에를 누르셔야죠. 눌렀는데? 아니 꾹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아 4번 오버 네. 4번 오버 4번 오버 이렇게? 네 이게 보이시면은 네. 여기 약간 청색으로 보이잖아요 미리 네. 그러면 이제 바닥에 누를 때 그냥 이렇게 타이밍에 이 계단 이 부분 때 지으면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쯤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 딱 이제 계단을 네. 짓자마자 바로 그러면은 하늘 한 단계 올라갔을 네. 때 이쯤 딱 여기 이 각도예요. 여기 계단 전에서 아니 선생님 저 그 약간 그 알듯 네. 말듯한 그 당황 그 단계예요. 네 바보야 사가사가사 바보야? 아니 바보야가 아니라 바바야 바바요? 바바요? 네. 바보란 얘기죠? 아니요 바보세요? 네아 바보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공손하게? 네 바보세요? 아니 이렇게 계단을 네 여기 있죠 지금 전계단 있잖아요. 네네네 전계단에서 그럼 여기 짓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바닥 오 벽 바로 아아 이제 눈높이가 바닥이 보일 때 네. 그때 바닥을 짚고 그다음 올라가면서 벽 짚고 네. 해봐요 반복 천천히 가고 짚고 바닥 와 됐죠? 오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서 봐주세요. 달 너무 일렀어요. 너무 일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급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꼭 그냥 진짜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굉장히 급한데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오~ 네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다 됐어요 이게. 아 그러네요. 이게 사실 처음에 하면은 세 개 다 짓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네. 세 개 다 짓지 마세요. 두 개만? 벽까지만 지으세요. 벽 계단 벽 계단 벽 솔직히 계단 벽. 벽도 안 지어도 돼요. 오 그럼 이걸 왜 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네. 괜히 벽 하려다가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아 그쵸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아, 여기서 이거 떨어지면서 낙된 받고 이런 시간보다 그냥 네. 하나씩 지으면서 계단 세 칸만 지으세요. 세 칸 짓고 떨어지세요. 그럼 무슨 올라가는 의미가 뭐가 있어? 아니 만약에 네. 밑둥을 이게 상대방이 부수면은 네. 딱 여기까지 낙됨을 안 받거든요. 아 세 칸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공격하시다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 네. 떨어지면 계단 지어서 앞에 막고 부수면 떨어지시고 벽 짓고 아~ 굳이 이? 막 계단 어? 벽 계단 벽 안 해도 됩니다. 아~ 계단만 지어도 된다. 네. 계단만 대신 3층까지 지어라. 네. 네. 오~ 계단까지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계단을 짓는 게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나중에 네. 되면은 계단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딱 점을 네. 보면 일단 계단부터 네. 나올 때가 그때 이제 벽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씩. 아 예. 어.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알겠어요. 오, 예. 약간 네.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입장은 네. 저는 솔직히 그냥 계단만 지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계단 하나 짓고 위에 있으면 때리고 그다음 내려가고 굳이 막 3층, 4층 이렇게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폴이 처음에 포트나이트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막 네. 건축 엄청 빠바바박 해야 돼. 이기나. 아, 뭐야? 뭐야? 막 빠바바바박 해 이렇게 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해야 이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싶은데요? 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많이 졌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 그거예요. 속엄 속엄는 네. 그런 그런 알맹이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알맹이들은 폴인이 탈출을 위한 여기서 잠깐 사신의 깜짝 질문. 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이것만 하면 폴인이 탈출할 수 있다. 네. 네. 바로 끌어짓기. 끌어짓기. 를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네. 끌어짓기가 뭔가요? 아,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약간 높은 곳에서 유용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방금 한 얘기하고는 살짝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좀 높이 지었을 때 네. 이제 건축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때 그렇죠. 네. 이때 이제 이게 약간 센스 같은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실수로 네. 막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건축하다가 네. 맨날 떨어지고 그러고 밀리고 막 네. 약간 왜 이게 왜 떨어지지 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죽어요. 죽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너 나와봐. 정신 교육이 안 됐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끌어짓기라는 게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죽으면요 네.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 네. 폴인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막 벽벽벽 바닥계단 네. 벽벽벽 네. 바닥계단 해도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를 한다면 네. 폴인이 탈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똑같이 올라갈게요 여기. 네. 네. 사실 높은 거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점프패드도 있고 네. 남들이 지어놓은 거 올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네, 여기서. 네. 자, 잘못. 아. 잠시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자, 잘못했어요. 아, 잠깐만. 아, 편집점.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올라가서. 네. 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 거였군요. 끌어짓기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되게 자주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만약에 떨어졌다 쳐요. 그럼 이렇게 끌어짓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뭐 혼자 해놓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고. 끌어짓는다는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일단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두 칸 떨어져 있어도 네. 저 멀리서부터 제 바닥까지 아~ 벽을 끌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끌어짓기 네. 바로 짓는 게 안 되고 상당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한 칸 하고 다시 이어서 네. 두 칸. 그렇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떠 있을 때 끌어서 짓는다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오, 오, 오. 이렇게 오, 떨어지면은 끌어서 짓는다. 아, 오, 근데 방금 한 칸만 해도 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제자리 점프라서 그런 건데 아, 뭐 날아가거나 네, 날아가거나 예를 들어서 진짜 네. 이거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와! 끌어짓는다.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올라갑니다. 이게 마치 옛날에 그 바운서 타고 위로 올라갈 네. 때 그 벽을 팍팍팍 세우고 네. 바닥계단 세우던 그거랑 비슷한 거죠. 위가 아니라 옆으로도 가능한 건데 위는 끌어지는다고 표현을 안 하는데 약간 바닥이나 위 아래는 끌어지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 정도 약간 센스가 이제 갖춰졌다 하면은 폴인이 탈출. 이거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충격 수류탄을 던지고 이제 떨어질 때.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나를 밀어내거나 약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죄송한데 약간 되게 거만해지신 것 같은데 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기분 탓이죠? 네, 네. 왔을 때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와 충분히 상황 대처 능력이 있다면은 그 건축 안 해도 돼요. 오 이거 건축한 거잖아요 상황 대처 능력으로 위로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 진짜 이번 시즌에서야 돼가지고 네 이제 고지대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시즌 6부터는 네. 고지대가 의미가 없다. 네. 오, 왜냐면은 그렇죠?
어, 일단 생존 아이템들이 네. 그 낙사 방지 생존 아이템들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어, 바운서. 그렇죠. 네. 바운서가 일단은 그 템 의미가 약간 낙사 방지용. 고지대에서 그냥 아래로 충분히 낙하할 때 데미지 안 받는 용으로 썼었는데 네.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제 만약에 고지대에서 그런 템을 하려면은 점프패드 그 다음 충격파 수류탄이 있는데 네. 이거는 템칸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 충격파 수류탄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조금 힐템에 비해 그렇게 사용도가 많지 않아서 그냥 지금은 고지대보다는 잘 때리는 거예요. 아, 잘 쏘는 거.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이제 포트나이트 건축이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좀 할 만한. 그렇죠. 건축 반 에임 반 게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계단만 지어도 3층까지만 지어도. 네. 뭐 이외에 또 알려주실 수 있을 만한 이제 건축과 관련된 팁 네.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요. 네. 어 이건 진짜 조금 그건데 만약에 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은 극비. 극비는 아니고. 비밀. 비밀도 아니고 그럼 그냥 얘기하세요. 조금 잘해줬을 때. 아 잘해줬을 때. 고수용. 네. 네.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 상대 플레이어 만나면 계단부터 지으면서 서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붕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잘하는 네. 친구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히려 내가 위에 있을 때 내 네. 지붕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네. 상대방이 지붕을 못 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게. 아~ 그러면 이제 지붕을 짓고 옆에 벽에다가 함정을 지어서 요새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상대방 나무가 상대방 건물에 치면은 이렇게 절 가둔 다음에 아래서 네. 이 아래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다 지울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 옆에다 함정을 까는데 이거에 되게 많이 죽어요. 오~ 고수들이. 잠시만요. 네. 이해한 척하세요. 방송이니까 네. 저도 이해 못했거든요. 어. 그냥 리액션만 하세요. 네. 이해하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채팅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저는 이게... 지붕이 나올 때부터 아, 그러면 네. 지붕을 좀 더 낮춰서 사용도 네. 이렇게 만약에 네. 이렇게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렇게 아 저는 여기 하는데 10초 걸려요. 아 저는 한 평을 못 짓고 계속 이제 한 세대 평으로 짓거든요. 예. 네, 아. 땅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일단은 뭐 고수용이니까. 네. 네. 네 지었고. 여기서 이 지붕을 하나 여기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오. 네.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두 개가 되니까. 네. 위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대부분 내가 고지대를 못 먹어서 아래 있을 때 버틸 네. 때 버틸 때 쓰는 거라서 네. 이런 지붕 이렇게 계속 건설해주면은 네. 두 개라서 위에가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두 배로. 그럴 때. 지붕을 지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지붕을 짓고 어떻게 생존을 지붕을 짓고 상대방이 그걸 부술 때 나는 이제 옆에 쪽문을 편집해가지고 아... 나가고 뭐 이런 거 없나요? 간단합니다. 네. 요거 세 개. 네. 그렇게 세 개 해서 나가서 옆에 위아래. 아 그렇죠. 위아래 짓고 그리고 네. 여기서 꿀팁. 꿀팁. 괜히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요. 아까 막 영상 포머스클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하라고 되게 멋있게 하던데. 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재를 4개나 더 안 쓸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방팔방을 막지 말고 네. 당장 내 상대하는 그 상대한테만 막아라. 네. 게다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아까 말했지만 바운서도 없고 낙하 그렇죠. 데미지 감소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높이 지는 것보단 그냥 잠깐 나와서 밑둥을 파괴하는 거. 네. 그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냥 게임 들어가라는데요? 아니 안 돼 이거 설명해야 돼요. 아, 네. 설명해야 되는 거. 네. 맞으면은 일단 상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큐래 벽 네. 해놓고 네. 그냥 계속 움직이세요. 그냥 네. 아 그냥 계속 드래그 네. 누르면서 어떻게 짓든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지으세요. 그럼 살아요. 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굉장한 선생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꿀팁들을 가지고 포나건설아 꿀팁들을 가지고 시즌6의 오늘 3교시 포나건설아 도현 선생님의 네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틸티드 갑니까? 안 가죠? 아 그럼요. 틸티드는 건물 짓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니죠. 아 그럼 왜 안 가요? 에? 사운드가. 사운드를 잘 들으면서 플레이하는 이 완벽한 도현 선생님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그곳 거기 아름다운 그 페어 아닙니까? 그곳은 딱히 없어요. 드립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방송분 하세요. 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그냥 마음에 드는 곳 가는 거죠. 네. 어느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가도 상관없나요? 네. 집이 하나밖에 없어도? 네. 왜 그렇죠? 갔는데 뭐 돌격소총이나 뭐 기관단총 이런 거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뛰어야죠. 어디로? 다른 집으로. 그렇구나. 여기 간단했네요. 명쾌. 네. 막 편안. 네. 명쾌. 아이고 뭐 네. 맞는 말이라 뭐라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집 갔다고 없으면 뛰어야죠. 다른 데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실 건가요? 외곽집에서 하는 말인데 네. 이 솔티 스프링이라는 곳이 네. 되게 작아 보이면서도 핫한 곳이에요. 오. 근데 여길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요? 우린 왜요? 포린이니까. 아 지금 포린이에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아니었어요? 아니죠. 눈높이 교육. 아 눈높이 교육. 그럼요. 눈높이 그렇죠, 교육. 그렇죠. 그럼 어디 가나요? 여기 보이시죠? 어디요? 오 거기. 예예 예, 예, 아, 보여요 보여요. 이런 네. 집들 네. 하나씩 있는 거.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집 하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무기 안 나오면 어떡하냐? 다른 집으로 걸어가라. 요 앞집으로 뛰어가면 되죠. 아... 나왔네요. 나. 아, 권총. 권총이면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뛰어야죠. 여기로. 위층에 뭐 없었나요? 네, 없습니다. 오, 완벽합니다. 여기로 뛰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밍 루트를 해주시면은 포린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파밍 루트. 그렇죠. 상자도 네. 있고 함정도 있고. 네. 자재도 안 나오네요? 자재도 캘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아 기분 탓인가요? 자 네. 여기서 나오나요? 나옵니다. 오. 아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오. 마셔주세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검사 돌격. 아끼면 안 되니까. 네. 대형 실드라 그래도. 먹으세요 바로. 자 아까 아끼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설마 뭐 다음 집에서 소형 보유막 물량 뭐 이런 게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안 나옵니다. 아 국룰이에요. 국룰은 뭐 유행어예요? 약간 미신인 건가요? 네. 자 아우 진짜 안 나왔네요. 네. 여기서 이러면은 파밍이 끝났다. 그렇죠. 돌격 소총에 산탄총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유롭게 네. 이 외곽 지역 자재들을 파밍해 주시고 네. 저 아까 말했던 솔티 스프링 그쪽으로 가면 이제 약간 너덜너덜한 상대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싸움하고 있는 그런 거 쏙쏙 먹으면서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고급 등급의 고급 아이템 희귀 그렇죠. 뭐 이런 아이템들 그렇죠. 먹으면서 좀 더 강해지는 네. 여기서 잠깐 사진의 깜짝 질문. 빠밤. 네. 권총은 어느 타이밍에 사용하는 게 좋나요? 권총은 다른 무기가 없을 때 쓰는 게 권총입니다. 명쾌. 명쾌하다. 뭐 이렇게 재장전을 할 때 쓴다거나. 아니. 아니에요? 그냥 총이 없을 때. 재장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왜 들고 있는 거예요? 보라색이니까요. 아, 전 또 들고 있길래 뭔가 또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저 아까 점사를 들고 좀 버렸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자, 일단 보시기에 다른 선수가 있었던 것 같나요?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요. 감입니다. 오. 이 처음 원이 네. 줄어드는 폭풍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랜드마크 지형에서는 대부분 다 살아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꿀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네, 큰 도시들은 네, 지역들은 다 있다. 아, 또 지어져 있네요. 네, 그렇죠.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저거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아까 멀리서? 아니에요. 이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면서요? 하지만 있습니다. 네. 있다! 있죠? 있다. 있어요? 자, 건설 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권총 이럴 때 쓰려고. 아, 선생님이 또 밀당을 잘하셔서 자 권총으로 상대방 벽 파괴해주고요. 와, 한 대 맞췄고. 야, 깔끔. 이러면 고급 등급 아이템들 그렇죠. 다 먹었죠 지금. 에픽도 있고요. 점프 패드도 하나 먹었고. 오, 끝입니다. 와, 파밍 안 해도 돼요. 일단 권총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일부러 권총으로 부신 거죠? 그렇죠. 불격 소총 이제 재장전 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그럼요. 굉장히 큰 뜻인데 네. 이 소음기 권총은 네. 굉장히 쓸만합니다. 아까 그냥 권총은 안 쓸만해요. 아 그러니까 왜죠? 제가 아까 보라색이니까 들고 있다 했잖아요. 네. 보라색 권총은 권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드립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그럼 뭐예요? 좋은 권총이에요. 네. 아, 좋은 그냥 권총이 아니라 좋은 권총이다. 일단은 소음기 달려 있는 무기가 네. 굉장히 좋은 게 방금은 멀리서 네, 아, 멀리서 안 들려요. 아, 방금은 초근접이었잖아요. 네. 근데 벽을 깰 때 모르겠네. 초근접이라 예. 소리가 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네. 벽을 부시고 그러니까요. 사격을 하려면은 뭐 그냥 탄총이나 돌격소총으로 쏴야 되는데 이걸로 먼저 벽 권총으로 먼저 벽 부시고 AR로 바로 바꿔 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정리하죠? 네. 네 그렇게 합의 봅시다. 좋습니다. 바로 자, 여기도 또 새로 생긴 지역인데요. 네. 네. 어떤 지역인가요? 원래 여기 유영석이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버그 문제로 인해 잠시 사라졌습니다. 투영석이요? 투영석이요? 네, 네 투영석. 유영석은 연예인 이름이고요. 배우. 네, 배우. 네, 그 연예인 이름이고요. 네, 투영석. 네, 네. 선생님.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보나 선생님이지. 그럴 수 이제, 있죠. 네, 네. 그쪽 선생님이 아니니까. 명칭은 저희만 알면 되니까. 네. 네. 저기 있는 네. 이런 구조물들도 사실 네. 다 캘 수 있어요. 오, 오, 아 진짜요? 근데 네. 왜 안 캐셨어요? 저는 지금 나무가 꽉 찼으니까요. 아 저게 나무예요? 네 나무예요. 아 벽돌처럼 생겼는데 벽돌처럼 생겼지만 나무입니다. 아 이게 잔 아~ 이제 약간 쓰러져가는 나무. 오! 오! 야 거의 맞을 뻔했어요. 네. 맞았던 거 같아요. 어? 어? 데미지가 안 떴는데 맞았나요? 기분이. 아 기분이. 저 방금도 맞았던 거 같죠? 네. 네. 자 일단 올라갑니다. 개피죠? 어 이게 아까 말했던 자 이게 말했던 90도 그리고 높이 지어봤던 2층밖에 안 지었으니까 네 부서지니까 에. 야 여기서 또 실천해서 알려주시네요. 자 일단은 상대방이 높이 짓고 있고 그리고 방금도 사방팔방 막지 않고 상대하는 쪽만 그렇죠. 이제 바닥벽 지어주면서 자재 999개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내려가고 아 이젠 바운스가 없으니까 어 이거 많이 들어본 비트인데 자 근데 막아요. 떨어졌고 쉴드 다 이제 소모 시켰죠? 그렇죠. 여기 앞에 더 멀리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많이 이동하지 말고 네. 코앞에 하나. 어 본인 걸로 만들어 주고 올라가서 야, 로켓으로 부시니까 한 번 더 짓고. 자, 데미지 쉴드 이제 완전 없어요. 오우. 와! 야! 와! 또 먹을 때 조심해야겠죠? 상대방이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붙었을 수도 있고 어. 자 바로 자 정비할 시간 없이 전투가 이어갑니다. 와 이렇게 지붕으로 지붕. 지는구나. 아 상대방 엄청난 고수라는 소리죠. 자 본인 지붕이기 때문에 왔죠. 근데 맞았고 권총으로 부서주고 권총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자 바운서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자 또 멀리서 봅니다. 한번 사격해주고 빠져나가는 거 예상을 해서 자 한 대 맞췄어요. 자 이러면은 선생님도 지붕 지어놓고 반대쪽으로 빠져나가죠. 발 맞춰서 갑니다. 아 상대가 먼저 지었고 떨어질 때 아! 와 상대방 되게 잘해서 좋은 싸움이었습니다. 네, 네. 잘한다. 아 잘하죠. 네, 네. 잘하네. 네. 어 근데 아까 전에 알려주신 그 포나 건설아 그 포리니 놀이터에서 알려주신 모든 게 나왔어요. 네 상대하는 쪽만 이제 가려주고 네. 그리고 이제 90도로 이제 이동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V5라는 아이디를 앞에 쓰고 있는 네. 선수에게 또 죽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유명한 클랜이 아닌가 프로팀일 수도 있고. 그럴만합니다. 어 그렇죠. 되게 잘했어요. 네 본인은 이제 프로나 그쪽으로 진출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네 저는 포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로요? 프로요. 프로. 네. 포로는 저희도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포로는 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네. 집이었어도 네.
집에서 제가 제 환경에서 했어도 질만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1등 해야 돼요. 뒤가 없습니다. 네. 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1등을 하고 싶다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못하면 만약... 다음에 또 나와야 돼요. 좋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호영호지 네. 하는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놓으라고 네. 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네. 아, 너무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화이팅! 에픽 게임즈 코리아 쪽에서 네, 하는 에픽... 거예요. 네. 에픽 게임즈 화이팅! 네, 네. 그렇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선생님 하고 싶으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팁 없이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무조건 1등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알겠습니다. 한번 싸울 때는 저희가 한 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소리에 집중하세요. 네. 아니요. 저한테 말만 안 걸어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 둘이 그냥 말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끼어드셨는데 뭐라고요 하면서 계속 끼어드셨는데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말 걸면 안 됩니다. 아유, 저희들이 얘기하죠. 네.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같습니다. 포트나이트 리얼 교육 예능 방송 포나스쿨 라이브의 오늘 첫 번째 선생님 도현성 대님의 마지막 경기가 방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박한올 캐스트고요. 네. 저는 해설을 맡은 사신 오승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특별히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선생님 마지막 경기를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전드 파크에 내려서 상대방이 있었어요. 1부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께서 이러한 주방에 있는 것들 한 방에 부실 수 있는 나무 가구들은 먹어라! 그쵸.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안전하게 자재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탄환까지도 이제 가져갈 수 있고요. 하지만 냉장고나 싱크대 같은 거는 먹지 마라. 그쵸. 왜 그랬죠? 이제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 번에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두 번 정도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 방금 이제 뚱실이라고 불리는 그쵸. 보호막 물량. 상대방이 접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쉴드를 먹을 시간 없이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앞뒤쪽 다 막아두고 바로 쉴드 갑니다. 자, 창문에 있는 거 받고 다시 편집해서 한 번 더 편집.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편집해서 와 사격해주고 와 다 잡죠. 한 명은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이제 한 명은 선생님이 잡은 사람이 잡았고. 잡은 사람이 잡자 선생님이 잡은 사람이 잡자마자 아, 말이 꼬이네요. 다 정리됐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플레전트 파크에 이제 몇 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또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전에 봤던 그 틸티드 타워에서는 졸업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플레전트 파크는 빠르게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네요. 그렇네요. 네. 자, 이러면은 또 이제 궁룰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선생님께서 네. 굉장히 밀고 있는 유행어. 축구장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360도 돌게 되면은 네. 이쪽은 졸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아 360도 돌았습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근데 봤나요? 발견했나요? 저희는 못 봤거든요. 네. 자, 그냥 본 척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있는 것 같죠?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뭐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잡았어요라고 했거든요.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잡았어요라고 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있다. 아, 있다. 오, 있어요. 오, 잘한다. 어. 잘한다. 튀어. 오. 잘할 땐 도망갑니다. 오! 야! 자, 피지컬 대결. 자, 쉴드 채워 주고. 아, 그런데 뭐 던졌죠? 위쪽 막아 주고. 아! 야, 진짜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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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몇이에요? 비 2 남았어요. 비 2 남았어요. 야, 머리 좀만 맞추지. 아, 다리 쪽을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한 판만 더 해주세요, 비님. 찐막 가능? 네, 찐막. 진짜 찐막. 한 판만 더. 네.
이제 조용히 할게요. 저희 정신 사나웠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를 팔아서라도 정신 사나웠다고 하세요. 굉장히 정신 사나웠어요. 아, 아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는 진짜 이번에는 조용히 화나신 네.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 실력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제 코스튬도 바꿔서 본인이 하던 걸로. 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나올 때 1등 몇 번 할 것 같았어요? 한 3번 할 것 같았어요. 자, 한 번만 하고 갑시다. 갑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버스에 타는 순간 저희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죄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본인의 평판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네, 괜찮아요. 네. 예, 다음에 나오는 선생님이 막 1등 3번 하고 그러면은 아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선생님도 네. 이 환경 그대로 이 형은 그대로 갑니다. 그럼요. 절대 이어폰 헤드셋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대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코너를 만들어야겠네요. 네. 네.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 이게 또 이제 네. 언제 또 다음 주 언제 또 이제 진행이 되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오후 7시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번 그 도현님께서 네.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금요일에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도 하고 토요일엔 또 난투까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포트나이트 축제가 또 열리게 되겠네요. 자, 이제 조용히 한번 저희가 이제 오디오가 많이 비어도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니터도 바꿨어요. 네. 모니터도 높이 자, 조절하면서 갑자기 네. 오, 왜 이렇게 많아? 오. 아니 말이 돼? 말이 돼? 어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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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딨지?
하고.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여기가 정리가 돼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 깜짝이야. 자재 85. 어, 잘못 눌렀다. 아유, 원래 썼던 것처럼. 저 앞에 있습니다. 오. 와. 아. 달립니다. 오! 각이! 나왔! 우와! 우와! 아, 살았다. 이게 방금 무기 등급이 좋지 않아서 좀... 아니요, 제가 이 샷건을 잘 못 써요. 아, 다 정리된 거예요? 네. 와. 여기서 리텔로우에서 졸업을 합니다. 와... 야, 어? 발소리가 아닌가요? 아,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 제가 못 듣는데 괜히 듣는 척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이 집안에서 네. 계단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움직이는 거 발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서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서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저는 되게 조금만 움직여서 안 들리는 줄 알고. 근데 네. 들리는군요. 들려요, 들려요. 자, 구급상자까지. 그렇습니다. 네, 와. 알아, 본인 발소리는 본인이 못 듣나요? 저는 옛날에 제 발소리를 상대 발소리를 착각해가지고 제자리에서 혼자 1분 동안 싸운 적이 있어요. 자, 어느샌가 아, 섀도우 복싱을 어, 여기 복급까지 있네요? 네, 22명 과연? 자, 첫 퍼지글까지 어유 모닥불 좋아요 좋습니다. 많은 거 나왔어요. 이 정도면 알찬 복급을 할 수 있겠죠? 어, 완벽하죠. 아닌가요? 알차입니다. 아, 네. 알차인데. 알차인데. 보통 이제 1, 2, 3번을 무기에 두고 4번, 5번은 회복템. 네. 뭐 투척 무기는 잘 안 쓰세요? 거의 안 써요. 오. 이게 약간 기본이에요. 지금 템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이 이게 AR 그냥 기본 돌격소총, 그다음에 기관단총, 경기관총. 이거는 샷건. 샷건. 그다음에 힐템 스나이 저격 이렇게 들긴 하는데 취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세 개가 기본. 네, 이렇게 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다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있을 아이템 탐구학 시간에 한번 좀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아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3초 만에 집에 내리자마자. 그렇죠. 네. 저도요. 전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 지금 피디님께서 도현님한테 도현 선생님한테 리테일로우 편으로 나오실 생각 없냐고. 오늘 모르셨겠지만 틸티드 타워 편으로 나오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리테일로우 편으로 아니, 이번... 오늘 1등하면 안 나와도 돼요. 네? 오늘 1등하면 안 나와도 돼요. 아, 이번 편을 리테일로우로 잡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에 한 번 네. 한 번 저희가 더 모시고 싶어서 어. 아... 앞에. 자 이제 잠시만요. 네.
머리? 다 먼저 치. 편집? 먼저 치고. 와. 와. 와, 방금 전에. 야, 이거는 완전 건축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닌가요? 아니, 방금 전에 살짝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죽을 뻔했어요. 네, 그걸 바로 편집해서 뒤에 따라 올라가는데 더 빨리 지네요. 와. 자, 15명. 점프 한 번 더. 발소리. 하나. 우와. 피 없으니까 과감하게 가나요? 둘. 한 대만 맞추면. 어이, 근데 뒤에도 뒤에서, 있어요? 뒤에서 사격을 해서 마무리 된 것 같죠? 점프 패드로 한 바퀴 돌아서 위치 확인해주고. 아, 어떻게 봤죠? 저거 보이나요? 안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는 본 거예요? 네. 와. 어떻게 봤어요? 중간에 거뭇거뭇한 거 있길래. 와. 13명 남았고요. 아, 눈 아파. 오. 자, 안전하게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보통 저럴 때 밑에 1층에 있던 점프 패드 같은 건 안 부셔주나요? 네, 아직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탈 것 같을 때 부숴요. 아,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자, 한 번 더 1등 할 수 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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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패드 타고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지금 되게 진지하게 게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와, 여기 개인 방송에서도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이거 하늘섬 엔딩인 것 같은데? 하늘섬 엔딩이라고요? 네. 오. 네, 질문을 무시하시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개인 방송에서는 좀 더 이제 깨발랄하게 하시죠? 그럼요. 오늘은 1등을 하겠다. 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초대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1회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일단 국룰이랑 화이팅은 건졌어요, 오늘. 그 두 개만 건지면 됐어요. 실력만 건지면 됩니다, 이제.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적용용 소총 하나. 아, 그렇죠. 어. 세 개, 세 개. 대 세 개만 됐어. 그치. 오, 이거. 어림없는 볼. 이게 그냥 네. 한두 발만 쏴줘도 자재 한 100개는 빼가지고.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오, 그렇죠. 어. 나 앞에 또 신나게 싸운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하늘섬 위쪽 떠다니는 섬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슬슬 준비해야죠. 갑니다. 준비. 올라갈 준비. 점프 패드 하나 남지 않았나요? 보여요? 뭐, 뭐가 있어요? 뭐? 아, 뭐 있네. 와. 와. 쓱 한번 닦고. 아까 그 뒤에 있던 선수가 네. 여기까지 걸어온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다른. 그렇죠. 네. 이 근처에 보다가 같이 들어갈 생각. 저 싸움다. 한 대, 두 대. 와. 네. 실드도 다 뺐고. 일단은 저쪽 싸움은 종료가 됐어요. 킬로그가 나온 것으로 봐서. 자, 남은 인원 다섯 명. 본인 제외 4명. 자, 여러분 정보로 파악할 수 있죠? 저쪽에 한 명 있다, 아까 뒤쪽에 한 명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러면 꿈은 떠다니는 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많아야 한 명? 아까도 그 알려준 대로. 그렇죠. 이거는 딴 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그재그. 일단 갑니다. 벽 지면서 가라. 네. 네. 자, 저쪽에 최소 두 명. 그리고 저쪽을 쏘던 인원이 한 명 있었고요. 자. 자, 이거 저격소 총소리였거든요. 네. 벽 지면서 그냥 막 벽 지면서 가라. 그렇죠.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자. 와, 그 와중에 파밍. 자세. 자, 그리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뭐야 저거? 저기 올라간다. 올라갔다. 아! 4명. 차지가 너무 없어서 빨리 잡고 먹어야 되는데. 160. 와, 그걸 맞추고 밖으로 돌아서 아예 차지. 내가 아까 지었던 곳으로 안전하게. 4명 다 밑에 있다. 아, 어떡하냐. 아, 야, 아우. 차지가 너무 없어. 한 명 잡고 빨리 먹어야 돼. 살았다. 됐다. 저기서 놀아. 안 돼. 와, 심리 싸움. 그래서 얘를 잡으러 간다. 아, 차지가 없어. 뭐야. 우리 쏘는 거 아니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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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 아! 아, 모닥불 중첩! 어, 터블 모닥불! 꿀팁! 두 개를 하면 더 빨리 찬다. 뜨거워야 되는 건. 와, 와, 다 찼다. 어딨냐, 한 명. 폭풍의 눈, 이제 움직인다. 자재, 자재, 그,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600개. 어, 위에, 위에, 위에.
어, 빨리 저거 타야 돼. 아, 타고 싶어. 어? 어? 어, 날아갔다. 정신 차려, 야! 야, 돌격수 좀 따라, 야! 오, 방전? 간다. 타고 간다. 한 방! 자, 일단 안쪽으로 먼저 간다. 위에서 살카하는 거 무시하고. 와, 완전 자리, 자리 완전 좋은 자리 계속. 어, 무시하다. 간다, 간다. 와! 와! 어, 아파. 나무 하나. 어우, 찍고. 어우, 이제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발가락만 된다. 발가락만. 어우. 파란색 건너편으로 보고. 쉴드 다섯 개. 와! 상대방도 지도 알. 아, 나도 가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가야 된다. 예사, 예측 샷 한번 해주고. 자, 안 받는 곳에서 3초! 아. 2초! 계단 계단 또 계단 계단 90도 찍기! 아! 벽! 아! 물이 안 지워져! 아! 아! 지금 승부! 와! 아이고. 자체 싸움, 자체 싸움! 철 있어, 철 있어! 장전 먼저 하고 계단 올라가서. 안돼! 잘못 쳤다. 어, 어. 이제 철. 와, 철 써서 위 잡았다. 그래서 위 잡았다. 아, 아, 제발 위에서. 오. 어. 어. 와. 이렇게 네.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까지 우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역시 포나건설학이라는 이름답게 엄청난 이 건설을 보여주셨어요. 네. 힘드네요. 아니, 저희가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해가지고 진짜 1등을 아, 네. 못하시고 그렇네요. 네. 집중 한번 하니까 이게 뭐 그냥 1등은 따놓은 당상. 특히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 근데 방금은 약간 잘 이용했어요. 어떻게? 적을. 오. 적으로 적을 잡았어요, 제가. 네. 아. 계속 중간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서로를 붙게 만들었거든요. 어거지로. 네. 근데 그래가지고 서로 피가 빠진 상태라 제가 자제가 없어도 그냥 들어와도 내 앞으로 들어와도 이길 수 있게끔 어려웠어요. 어, 그렇습니다. 진짜 거의 한 대 정도면 이제 죽을 피해서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네. 더블 모닥불로 빠듯하게 체력 채우고 자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800 정도 가져가면서 그 자제 못 먹었으면은 졌죠. 무조건 죽었죠. 오, 네, 네, 죽었죠. 네. 이동할 때 그냥 수단이 없었으니까. 네. 어,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포나건설학 하면서 또 건설에 대한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건설에 대한 좀 다른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기본적인 건데 네. 본인한테 맞는 키를 찾으세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키가 이제 네. 변경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죠. 손에 자기가 나오게끔 그냥 툭 건들면은 벽 계단 바닥 이렇게 나오게끔 네. 이렇게만 나와도 되게 잘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추천하는 키는? 제가 추천하는 키는 네. 벽은 Q. 벽은 Q. 네, 이거는 그 다음은 네. 재량이에요. 아. 또 숙제를. 아, 벽은 큐. 네. 아, 벽큐 아니고요. 여러분 발음 조심하십시오. 벽큐 아니고 벽은 큐. 네, 벽은 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우스 우클릭 좌클릭을 써도 되고 뭐 E나 뭐 C나 뭐 Z를 네. 쓰시는 분들도 있고 V를 네. 쓰는 분들도 있고 뭐 F1, F2, F3, F4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포트나이트 공식 카페에 대하면은 이 포트나이트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총 3교시를 진행이 되었던 포나스쿨
서울 라이브 오늘의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포나지리아 도현 스틸티드. 1번 중앙보다는 외곽 쪽에서 플레이를 하고요. 2번 파밍의 기본은 전투. 굳이 아이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전투를 통해 상대방을 잡아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강한 아이템, 좋은 아이템들을 먹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틸티드 이즈 원들, 그냥 가면 됩니다. 틸티드가 가장 사람도 많이 모이고 가장 전투도 많이 할 수 있는 이 포트나이트를 즐기기에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2교시 아이템 탐구학에서는 도현스 저격 소총, 탄속화 낙차의 감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포리니 놀이터에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쏴봐야 되고요. 특히 저격총은 최종 무기, 그래서 이제 앞에 뭐 돌격소총이나 기관단총이나 뭐 산탄총 같은 무기들을 먼저 구비한 이후에 저격총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플링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격총으로 쏘고 그리고 그래플링건으로 접근을 해서 피 회복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다고 하네요. 자, 3교시 포나 건설학은 도현스 건설학 전진시 90도 법칙 활용하자. 이게 사실 어려운데 이 포리니 놀이터에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에게 맞는 키를 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건설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건설하는 마우스 좌클릭 버튼을 꾹 누르고 있고 벽과 일단 벽만 계속 벽만 계속 짓고요. 그 다음에 벽 지어지는 게 좀 익숙해졌을 때는 벽과 계단과 벽, 계단 먼저 짓고 익숙해지면 계단벽, 그 다음에 계단벽 바닥, 계단벽 바닥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린이는 3층 계단까지 높게 지으면 요즘에 이제 또 바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사 데미지 때문에 좀 죽을 수 있으니까 3층까지만 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이 교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저희도 좀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또 마지막 경기에 다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알려주신 게 정말 이제 사용을 하시는구나,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제 도현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뭐 도현 선생님의 기존 팬분들과 더불어서 포트나이트를 사랑하는 혹은 뭐 이제 막 입문하려고 하는 아니면 뭐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 채팅방에 모여 계신데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소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너무 시청자한테 한마디 하라 이거죠. 요약 좀. 시청자한테 감사 인사. 오늘 소감. 네. 네. 오늘 소감. 아유 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이고, 포트나이트 새로 이제 포리니 분들께 아예 안 하셨거나 포리니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이미지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게임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그건 아니다, 그냥 배우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셨어도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도 트위치 개인 방송에서 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나스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누가 오시나요? 다음 주에는 크리에이터 킹재훈님께서 킹재훈님께서 네,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킹재훈님 아세요? 알죠. 어떤 분인가요? 포트나이트 유튜버죠. 그치. 그렇게 안 친한가 봐요? 어떤 친구냐고요? 네. 착한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마무리 멘트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오도록 하겠고요. 마무리 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나스쿨 제가 앞에 멘트 치면 포나스쿨 하면 라이브를 다 같이 하는 걸로. 네. 다 같이 하는 걸로. 크게. 아셨죠? 셋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교시는 마무리가 됐고요. 호세가와 포리가 함께하는 포나의 가만히 좀 있어요. 정신사 아직 멘트 숙지가 덜 돼서 가만히 좀 있으세요. 네? 라이브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 때 이거 뭐죠? 모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모으죠. 네. 네. 포세가와 포리니가 함께하는 포나의 쿨한 리얼 라이브 예능 교육 방송 포나스쿨 라이브.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